토요 주말 장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오늘 이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식 행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내빈 소개를 먼저 남부 종합시장 회장이신 조경배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미 가신 분이 추고요. 예,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네 분명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예추방 인천보훈장신 이문일 회장님, 나오겠습니다. 후임대위원 사무실 다른 정당의 사무국장 이준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주한칠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재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한칠동 동장님이신 박보관님 만나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배세식 부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또 공회추방 고문을 계신 백상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애 많이 쓰시는 한기승 통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선 조경배 회장님이 작년도 후반기에 회장이 되셨습니다. 바뀌신지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날씨도 춥고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이 좋은 일을 위해 도와주신 우리 남부종합시장 책임자님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행사가 다섯 매체까지 들어오는 건 저희가 오늘 이거 학교를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하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하든가 그래서 좋은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선임회장 하는 동안에 우리 남부시장을 좀 더 좋은 시장 또 우리 많은 선임들이 쓰는 또 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방 남부 지회장 이영렬 회장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저 스타는 나중에 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가 추운데도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식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주말 장터를 벌여서 모은 돈을 오늘 같이 좋은 행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경배 회장님과 그리고 공예추방 이명 회장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예추방 이명 남구 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장에 적당하게 공예추방 지회장입니다. 지회장인데 이름은 한 몇 명밖에 안 돼요. 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달하게 된 것은 약 160박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푸근한 날씨는 춥지만 푸근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저 배세식 우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한 38동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배세식입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많은 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발언 그냥 간단하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는 160박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자, 이어서 오늘 주한칠 동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에서 박호관 우리 저 주한칠 동장님 인사 말씀이 잠시 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조경대 회장님, 그 반포시장 스님 모두 분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사하신 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그리고 직접 주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오늘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계속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어서 우선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우선 박재동 주민자치구 회장님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 여러분들 따뜻한 힘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주한치동 주민자치구 회장과 국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제가 힘나는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내 주방 남부지회장이시의 유명 회장과 조경대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주한칠동이 이렇게 상임회하고 공연주방운동부에서 협조를 해줘서 원활히 발전할 수 있는 또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 길이 다시 한번 좀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십시오. 자, 주한칠동에는 특히나 연세되시고 또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들을 대표해서 골고루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대표로 받으실 호명하신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수님, 이연애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나요? 자, 나와주실까요? 자, 오늘 전달식을 조경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두 분 함께 나와주시죠. 요 앞에 요 단상을 좀 치워주시죠. 주민대표로 해서 드린 겁니다. 두 분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원선 고신재님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물길 본부장님께서 이 두 분에게 상품 전달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하게 환경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표로 받으시는 분이고요. 안창곤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남구지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은명지회장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전달식의 끝을 맺었고요. 오늘 시상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내빈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으신데 주의번호를 하시나요? 아줌마 구방 인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한 해 이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17 주한칠동 성월보호 대상자 및 독거 어르신 생필품 전달식 오늘 모든 행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부시장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또 사랑을 해주시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돕기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